안녕하세요, 벨류입니다. 오늘은 핸드타이드 부케 꽃다발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컨디셔닝을 해줄게요. 장미 꽃잎을 깨끗이 다듬어 주시고 리시안셔스도 잎이 하나도 없게 깨끗이 다듬어 주세요. 핸드타이드를 만들 때 꽃으로 들어가는 소재는 잎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린 소재는 위에서 한 뼘을 기준으로 아래쪽의 잎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기준을 두시고 새로운 줄기를 X자로 놔둬주세요. 한 번 더 기준이 되는 줄기에 새로운 줄기를 X자로 놔둬주세요. 이걸 스파이럴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한 방향으로 돌면서 나선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게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돌려가시면서 새로운 줄기를 X자로 추가해주세요. 준비되어 있는 소재들을 골고루 사용하시면서 원형으로 핸드타이드 부케를 만들어 줄게요.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돌려가시면서 스파이럴 테크닉에 유의해서 나머지 재료들을 360도 방향으로 골고루 배치해 줄게요. 이때 바인딩 포인트에 유의해서 꽃의 얼굴이 단단히 고정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꽃의 얼굴이 가려진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완성이 되었다 싶으면 매듭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막끈을 이용해서 작은 원을 만드신 후에 엄지에 쥐시고 기다란 줄을 잡아당겨서 단단히 당겨주세요. 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돌리신 후에 기다란 줄을 아까 만들어둔 원 안에다 넣어서 잡아당겨주세요. 기다란 줄기는 짧게 잘라서 나중에 포장을 했을 때 튀어나오지 않게 해줄게요. 포장은 종이 포장지와 비닐 포장지를 이용해 줄 건데요. 우선 비닐 포장지 위에 꽃다발을 얹어서 자연스럽게 감싸주세요. 비닐로 감싼 꽃다발을 종이에 한 번 더 포장해서 내추럴함을 연출해 줄게요. 리본을 자유롭게 묶어주시고 스티커 붙이기를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꽃다발 만들기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만들어본 꽃다발은 포장을 푸셔서 화병에 꽂으시면 예쁜 화병꽂이로 변신한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